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란지오 그래픽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온도가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다들 더위를 조심할 때입니다. 오늘은 좀 비가 계속 오네요. 날씨가 좀 비가 오니까 좀 선선한 것 같아요. 자, 이 앞에 보이는 거미는 어떤 거미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앞에 보이는 거미는 이 킹바분이라는 이 바분류 타란툴라입니다.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킹바분이라는 타란툴라는 굉장히 장수종이고, 오래 살죠? 오래 사는 종이고, 다 컸을 때, 이 굵은 뒷다리가, 그리고 매끈한 이 갈색, 피부라 그래야 되나? 피부가 매력적인 그런 거미입니다. 앞에 보이는 킹바부는, 제가 지금 키운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크기는 지금 아성체 중 정도 되고요. 움직이나? 한번 툭툭 쳐볼까? 움직이죠? 제가 어제 집을 지금 갈아줘가지고, 아직 적응을 다 못해가지고 얌전합니다. 지금 거미줄만 좀 쳐놓고요. 좀 있으면 이제 땅을 파서 밑으로 버러갈 것 같아요. 자, 이 킹바분이라는 종은, 일단은 버로우 성향을 지닌 거미고요. 굉장히 밑에 바닥 깊이 들어가서 지내는 그런 거미입니다. 야생에서는 깊게는 1m에서 2m까지 파고 들어가서 지낸다고 그렇게 알려진 거미고요. 이런 바분류 거미를 키우실 때는 사육통을 좀긴 걸로 길고 좀 넓으면 좋겠지만 넓은 것보다 일단 긴 통에다가 좀 바닥재를 많이 넣어주시고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버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성질내죠? 건드리니까. 지금 현재 킹바분이 탈기입니다. 탈기라서 배가 빵빵하죠? 좀 있으면 탈피를 할것 같아요. 이 킹바분이라는 타란툴라는 탈피가 굉장히 늦어요.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암컷 같은 경우는 성체가 되는데 뭐한 5년에서 7년까지 걸리는 그런 거미입니다. 보통 암컷이 이제 수명이 20년 이상이에요. 암컷 수명이 20년 이상이고요. 거의 20년이면 강아지나 뭐 고양이보다 훨씬 오래 살죠? 거의 뭐 타란툴라의 뭐 반려동물이는 평생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래 사는 거미입니다. 간단히 이 킹바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아프리카 쪽에 서식하는 이런 거미고요. 사육 온도는 한 25도. 일단 25도 이상이 제일 좋고요. 적정 온도는 한 27도에서 한 29도, 27도에서 29도 정도면 적당합니다. 뭐 아프리카에 사는 거미라고 또 건조하게만 키우시면 안 돼요. 이 버로아하는 거미들은 보통 햇빛을 피해서 이 습기를 머금고 있는 바다에서 지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재에 습도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 세팅해 놓은 사육장에는 지금 사육장에 바닥재를 간지 얼마 안 돼서 습도가 좀 높아요. 습도가 좀 높은 편인데 또 이렇게 환기 구멍을 많이 뚫어놔서 금방 또 마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 습도로 맞춰질 것 같고요. 크기는 다 컸을 때 대형 타란툴라입니다. 대형 타란툴라라서 크기는 한 18cm에서 20cm 뭐더큰 크게 자랄 경우에는 개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20cm 이상 자라기도 합니다. 좀 성장 속도 때문에 좀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재미를 붙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다른 뭐 절지동물이라든지 다른 뭐 동물들과 같이 키우면서 좀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시고 키우신다면 누구나 이 절지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집에 한 마리는 꼭 있어야 할 거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킹바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한 마리씩 이제 또 차근차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름이 다가오면서 집에 있는 거미들이 지금 거미, 전갈, 뭐 지네들이 전부 탈피 기간입니다. 지금 하나둘씩 탈피를 해주고 있는데요. 좀 탈피하고 나서 발색이 지금 탈피 전엔 좀 탁하거든요. 탈피를 하고 나서 좀 발색이 이제 이뻐졌을 때 이렇게 영상과 함께 한 마리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